저소득 근로청년들을 돕는 광주시의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에 지원자가 2,600여 명 가까이 몰려서 1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은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10달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7일 공개 추첨으로 지원 대상 200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